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방콕 추천 호텔이 포시즌스 방콕이었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았던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세계제 2위의 호텔 브랜드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좋은 호텔 카펠라 방콕. 또또남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그대의 눈동자의 Cheers. 안녕하세요. 또또라는 남자 또또남입니다. 카펠라 호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생소한 호텔이죠.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8년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 가졌던 호텔, 그곳이 바로 카펠라 호텔의 본진 카펠라 싱가포르입니다. 생긴 지 10년이 조금 넘은 역사가 길지 않은 호텔 브랜드인데다가 현재 기준 카펠라 호텔은 전 세계에 딱 6개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 6곳의 존재감이 워낙 커서 전세계 럭셔리 호텔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호텔 브랜드입니다. 시드니, 타이페이에 이어 9번째 카펠라가 국내 양양에 생길 예정이어서 어쩌면 조만간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020년 문을 연 카펠라 방콕은 지난번 소개한 포시즌스 방콕과 함께 태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컨트리 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포시즌스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펠라 방콕에 먼저 투숙을 하고 포시즌스로 넘어갔는데 심지어 짐까지 옮겨주더군요. 카펠라 방콕의 로비는 포시즌스 방콕의 로비와 같이 거대하고 웅장한 느낌은 아닙니다. 카펠라 자체가 휴식을 위한 프라이빗하고 조용한 공간을 지향하기 때문에 마치 박물관, 미술관에 온 느낌이죠. 건물 중앙에 백합연못을 둘러 위치한 티라운지에서는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애프터눈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는 프런트 데스크처럼 보이는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요. 실제 이곳에선 안내만 이뤄지고 체크인은 안쪽 투숙객 전용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객실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곳부터는 투숙객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게다가 객실 자체가 101개밖에 없어 투숙 내내 번잡함 없이 조용하게 호캉스를 할 수 있죠. 투숙객 전용 라운지인 리빙룸에서는 앉아서 체크인이 진행되고 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편하게 차도 마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을 위해 자리에 앉아 아이스타월과 쿠키, 그리고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요. 무엇보다 체크인 중에 제가 사전에 예약한 식당과 액티비티 등을 정리해서 저만의 일정표를 뽑아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 대접받는 것 같아 시작부터 기분이 좋았죠. 이후 직원분이 저를 객실까지 데려다 주시고 객실 내부 이용 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요. 입구에 신발을 벗어두고 들어오시던 것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카펠라 방콕엔 총 두 종류의 일반 객실과 아홉 종류의 스위트, 그리고 두 종류의 빌라가 있습니다. 이 중 빌라는 전용 입구를 가진 독채 느낌의 객실인데 작은 전용 풀을 갖추고 있고 짜오프라야강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지면과 높이가 같아 딱히 전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전용 풀 크기가 조금 아쉽다는 점은 예약 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일반 객실은 층수에 따라 리버프론트와 리버프론트 프리미어로 나뉘는데요. 제가 투숙한 리버프론트 프리미어 객실 보실까요? 웬만한 스위트 못지않은 61제곱미터의 객실은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뷰에 탄성이 나옵니다. 포시즌스 방콕에서도 짜오프라야강 전망을 봤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가까운 파노라믹 뷰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짜오프라야강 같이 강폭이 넓지 않은 강은 너무 높은 곳보다 딱 5층 정도 높이에서 보는 것이 적당한 느낌이네요. 강을 바라보는 통창 앞에는 원탁 테이블과 소파, 그리고 업무를 볼 책상이 놓여 있어 넉넉히 전망을 감상할 곳이 아주 많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와 손소독제가 들어있는 통도 인상 깊네요. 침대 역시 발끝이 창가를 바라보고 있어 침대에 누워서도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침대 뒤편 격자 무늬에도 거울이 쓰여 거울에 비친 짜오프라야 강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리버프론트 프리미어 객실이 특별한 건 객실마다 발코니가 있다는 점입니다.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형태의 발코니가 아닌 객실 일부를 잘라 발코니로 만든 형태인데요. 두 사람이 누워도 충분한 큰 소파가 놓여 있어 멀리 수영장까지 나가지 않아도 객실 안에서 일광욕하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발코니 뒤쪽엔 욕실이 있는데요. 덕분에 욕실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면서도 짜오프라야강 전망을 감상할 수 있죠. 어메니티는 에뚜릴데 시암 제품이 다회용 용기에 담겨 제공되고요. 천에 쌓인 비누나 물컵, 카펠라 로고가 그려진 생수까지 참 고급스럽네요. 욕실 중앙엔 커다란 욕조가 있습니다.
목욕할 때 사용하실 베스티가 준비되어 있는데 투숙객 서비스 중 버블베스가 포함되어 있어 요청하시면 직원분이 오셔서 세상 푸짐하게 거품을 준비해줍니다. 영화 속 주인공같이 거품 목욕도 꼭 즐기시면 좋겠네요. 이외에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으며 역시 카펠라 로고가 그려진 가운도 참 예쁩니다. 객실 입구와 욕실을 연결하는 침대 뒤 공간에는 짐을 보관할 공간이 넓게 준비되어 있어 짐도 놓고 옷도 여유있게 걸어놓을 수 있는데요. 잠잘 때 입을 슬립 형태의 가운이 한 쌍 더 준비되어 있는 게 엄청 감동이죠. 수영장 갈 때 들고 가면 좋을 가죽 가방도 준비되어 있고 뒤편에는 외출 준비를 할 수 있는 화장대도 있습니다. 카펠라 방콕은 투숙당 5벌까지 다림질 서비스를 해주는데요. 객실 밖 복도와 연결된 옷장 안에 옷을 넣어두시면 밖에서 직원분이 챙겨 다림질을 하시곤 다시 넣어둡니다. 여행 가방에 꼬깃꼬깃 넣어간 옷들 쨍쨍하게 펴서 입으면 좋겠죠. 미니바엔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가 있고 냉장고엔 음료도 있는데 술이 아닌 음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술인지 물인지 잘 구분해서 드시고요. 감각적인 블루투스 스피커 비파 제품도 준비되어 있네요. 카펠라 방콕엔 빌라 외에도 작은 전용탕을 갖춘 객실이 인기 있습니다. 바로 베란다라고 불리는 객실인데요. 호텔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침대 앞에 바로강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객실 앞에 외부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부 공간엔 작은 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 풀보다는 탕이 더 어울릴 것 같죠. 하지만 시원한 전용탕에 들어가 강변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힐링이고 휴가다 싶겠죠. 역시 3층에 위치한 베란다 스위트는 침실 외에 거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외부 공간도 훨씬 넓어 야외에 앉을 테이블과 소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 크기이면 작은 파티도 가능하겠네요. 다만 객실 앞에 야외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저층 부인 3층에 위치해 객실 안에서는 사우프라야 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뷰덕후에겐 치명적인 단점이죠. 방콕 호텔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수영장 함께 보실까요? 카펠라 방콕의 수영장은 정직한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당연히 투숙객 누구나 선베드나 카바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죠. 사실 수영장 크기가 엄청 크지도 않고 수영장 앞쪽에 빌라동 건물이 있어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호텔 객실 규모가 작아 수영장이 크게 붐비지 않는다는 점이 좋고 야간에도 직원분은 없지만 별도 요청하시면 밤 수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좋았네요. 수영장 한층 아래에는 빌라 객실과 피트니스, 스파가 있습니다. 피트니스는 엄청 크진 않지만 깔끔하게 구색을 잘 갖춰놓은 느낌인데요. 안쪽에 플라잉 요가가 가능한 GX룸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카펠라가 자랑하는 어라이가 스파도 정말 잘 꾸며져 있습니다. 사실 방콕 스파의 최장점은 저렴한 가격인데 특 5성급 호텔인 카펠라에선 한국만큼 가격을 주고 스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과 서비스만큼은 명성이 높죠. 커플 여행 가셔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외에 카펠라 방콕은 아이콘 시암과 가장 가까운 BTS역인 탁신역까지의 무료 셔틀보트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요즘 화두인 ESG의 여파인지 호텔 뒤편에 그린하우스가 있는데 직접 키운 식재료는 실제 호텔 식음업장에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조식과 식음업장 살펴보실까요? 조식은 강변에 위치한 타이 레스토랑 프라나콘에서 제공됩니다. 단품형 주문 메뉴와 뷔페가 합쳐진 형태인데요. 주문 메뉴는 태국식, 중국식, 달걀 요리와 토스트, 와플, 팬케이크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원하시는 만큼 계속 주문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뷔페엔 다양한 빵과 과일 요거트, 햄과 치즈 등이 제공되네요. 개인적으로 뷔페보다는 단품형 조식을 좋아하는 데다가 조식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태국 메뉴들도 많아 맛있게 먹었고요. 막 엄청 조식 맛집이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누구나 만족할 만한 편안하고 맛있는 조식이었습니다. 이외 카펠라 방콕에 투숙하는 모든 투숙객은 오후 5시부터 2시간 호텔의 바인 스텔라에서 친친아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칵테일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한 핑거푸드 두 접시도 함께 제공되네요. 무엇보다 바 스텔라 자체가 굉장히 힙한 공간인데요. 중앙의 공작새 장식부터 동양적인 색채가 강한 테이블과 의자까지 이왕 가시는 거 꾸미고 가시면 인생샷 많이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호텔엔 미슐랭 3스타 셰프 마우로 콜라그레코가 이끄는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코트가 있습니다. 저는 호텔 예약을 할 때 제공받은 식음 크레딧이 있어 저녁을 이곳에서 먹었는데요. 셰프의 할머니 레시피로 만들었다는 식전빵부터 너무 감동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파스타 리조또 같은 이탈리아 요리가 아닌 이색적이고 감각적인 요리 1색이었습니다.
이래서 미슐랭 원스타를 받나 싶었네요. 낮에 오시면 더 저렴하게 예쁜 전망을 보며 식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펠라 방콕에 대한 또또남 총평은 어떨까요?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방콕 최고의 호텔이다입니다. 제가 유튜버이다 보니 굉장히 활발하고 사교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전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 많은 장소는 피하는 편입니다. 포시즌스 방콕이 너무너무 좋았지만 제 최애 방콕 호텔이 되지 못한 이유는 힙합만큼 사람이 너무 많고 시끌벅적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 호텔에 나 말고 누가 투숙을 하고 있긴 한가 싶을 만큼 조용한 호텔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펠라 방콕은 일반 방문객과 투숙객이 이용 가능한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호텔 객실도 많지 않아 붐비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객실에서 노을까지 감상이 가능한 전망은 짜오프라야강 전망을 가진 방콕 호텔들 중 베스트이지 않나 싶네요.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인테리어와 객실마다 있는 야외 발코니, 다른 호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각종 서비스까지 고려하면 정말 비싸긴 해도 돈값 하는구나 싶은 호텔이었습니다. 다만 포시즌스 방콕과 붙어있는 만큼 카펠라 방콕도 있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또 객실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투숙하시면 딱히 호텔 밖으로 나갈 생각은 잘 들지 않을 것 같네요. 만약 너무 조용하고 잔잔해서 기분 전환할 겸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필요하다면 포시즌스 방콕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포시즌스의 식음업장도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니 옆 동네 잠깐 구경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프라이빗한 호텔인 만큼 커플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요. 저도 다음에는 트윈 말고 킹사이즈 침대 하나 있는 객실로 여자친구와 다시 방문하고 싶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태국 로컬 찐부자들만 찾는다는 태국의 신라 호텔 만다린 오리엔탈 방콕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